앞으로 콜라보를 하고 싶은 가수가 있다면 누구? 네, 먼저 백현 씨. 볼빨간 사춘기. 아, 오~ 어울린다. 네. 어, 볼빨간 사춘기랑 하고 싶은 이유는? 어, 그냥 뭐라 그래야지, 음악 또 너무 좋고, 네. 그 목소리도 너무 좋아서, 네.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팬이거든요. 어, 좀 그래. 약간 특이하죠. 네네. 창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. 맞아요. 그리고 좀, 네. 뭔가 노래가 뭔가 순수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약간 좀 들었을 때 뭔가 하얀 느낌이잖아요. 네. 약간 좀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노래를 해보고 싶어요. 어, 백현 씨는 굉장히 또 굉장하신 분들과, 네, 많이 하셨어요. 맞아요. 수지 씨, 네. 소유 씨, KUE 씨, 네. 이렇게 콜라보 한 적이 있는데, 네. 아, 다음 콜라보가 누군지 굉장히, 네. 궁금했는데, 네. 볼빨간 사춘기가 되겠군요. 그분들이 해주실까요? 아니, 되게 어울려요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하는 동안 느낀 건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, 네. 어, 그런 말씀하신 대로 볼빨간 사춘기의 순수함과 백현 씨의 또 순수함이 있잖아요. 네. 그 콜라보의 그 음악이, 네. 굉장한 대박 앨범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 엑소 백현 씨 아시죠? 네. 그 얘기 들으셨어요? 네, 콜라보. 네, 올드스쿨 나와서, 네. 저기 그 볼빨간 사춘기랑 콜라보 하고 싶다고. 와, 그러니까 백현 씨가 콜라보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. 네. 뭐 수지 씨랑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콜라보 있는데 볼빨간 사춘기랑 꼭 하고 싶다. 연락 달라 그랬어요. 아, 진짜요? 네.